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북극빙하를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이 엠벤에 올라왔는데요. 지구의 안정적인 기후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북극빙하가 최근 30년 사이 지구 온난화 등 여러 원인으로 면적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하얀 부분이 빙하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84년 약 210제곱킬로미터였던 빙하의 면적이 2016년에는 겨우 21만 1000제곱킬로미터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빙하가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은 걸까요? 최순실 국정농단 소식으로 무척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전국 수습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가 42.6%,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가 26.5%, 여야 합의를 통한 거국 중립내각을 수립해야 한다와 책임 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8%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빨리 최순실과 관련된 어두운 소식들이 정리되고 국가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가을이 부쩍 깊어졌습니다. 엠벤에는 캠퍼스에 노랗게 물든 단풍을 담은 사진이 올라와 저도 직접 이렇게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나왔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켜켜이 쌓인 낙엽들이 가을이 깊어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캠퍼스를 찾아서 짙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